알래스카 서쪽의 바다에서 조업 중인 개잡이 어선 지난 영화들에서 짧고 굵게 등장해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였던 모사사우루스. 세계관 최강의 해양 파충류에 의해 배가 전복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확장판에서는 6500만 년 전에 지구에 사는 공룡들과 대비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공룡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지난 영화 폴른 킹덤에서 등장했던 복제인간 메이지는 경매 물품으로서 갇혀있던 공룡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공룡들을 방생했고 그로 인해 전세계에 퍼져 살아가던 4년이 지난 주라기 월드 공룡으로 인한 해프닝이나 사건 사고 그로 인한 다양한 여론들이 있는 한편 공룡 보호구역을 만들고 공룡을 연구하여 신약 개발 중인 메이지의 원본 찰롯 로구드와도 관련 있다고 알려진 바이오신이라는 회사가 조명되고 야생 공룡 문제와 공룡을 연구하는 집단에 대한 우려가 퍼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주인공 클레어는 지난 폴른 킹덤에서 같이 활동했던 지아 그리고 프랭클린과 공룡을 위한 자경단 같은 활동을 하는데 죽어가는 강룡류 새끼를 구해 탈출하며 어린 강룡류를 구하는 그들을 알기라도 하듯 그들을 돕는 성체 강룡류들 탈출에는 성공하지만 프랭클린은 다른 직장을 구했음을 말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지아 역시 지금의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표출합니다. 착잡한 표정의 클레어. 한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말을 타고 공룡 무리를 하는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또 다른 주인공 오웬 무리에서 벗어난 공룡을 진정시키며 클레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룡을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노려보는 한 밀렵꾼 네인 델라코트. 확장판에서 그는 오웬에게서 공룡을 뺏고 오웬이 싸움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Never seen you walk away from a fight before. I got obligations. 비슷한 배경 누노는 산골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메이지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한 상점에 들러 낚시용품을 사고 돌아가는 길목 제재소에 출현한 아파토사우루스에 대해 설명해주며 사람들이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저마다의 방식대로 공룡과 살아가는 세 사람은 한 가족으로서 살고 있었고 고립된 생활 속에서 사춘기를 맞아 That's what people do. How would I know what people do? Besides, I'm not even a real person anyway. 자아에 대해 방황하는 메이지의 모습과 엄마 같은 모습의 클레어. 클레어는 그녀를 메이지라는 한 소녀로 대하지만 메이지는 자신을 온전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복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 방치된 버스를 집 삼아 살고 있는 블루와 블루의 자식 베타도 모습을 보입니다. 오웬과 클레어는 메이지를 보호하려 고립시킨 채 살아왔지만 메이지의 답답함과 불만은 커져왔고 지난 영화에서 죽은 할아버지 벤자민 로구드가 보던 찰롯 로구드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 오웬 가족을 보며 누군가에게 블루와 오웬의 근황을 보고하는 레인 다음날 베타와 교감하는 메이지를 오웬은 돌려보내지만 화난 메이지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나갑니다.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레인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고 덫에 걸리는 베타와 레인의 트럭에 치어 떨어지는 블루 자전거를 타고 나갔던 메이지 역시 의문의 여성에게 납치당하고 그 상황을 멀리서 목격하는 오웬 집에 돌아가 클레어와 쫓아가려는데 베타를 잃은 블루가 나타나고 오웬은 베타를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메이지와 베타를 찾으려 합니다. 한편 서부 텍사스의 농경지역 거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초토화된 농작물로 인해 조사 중인 엘리 세틀러 박사 주라기 공원 첫 번째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 또 다른 주인공 앨런 그랜트의 현재 모습으로 이어져 약 30년의 시간이 지나 재회하는 두 사람
엘리는 백악기 때 유전자를 가진 메뚜기를 앨런에게 보여주며 전 세계의 식량 공급을 장악하기 위한 바이오신의 지심을 입증하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이오신의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이안 말콤의 초대로 둘은 바이오신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 클레어가 구했던 새끼 나스토케라토스와도 만납니다. 오웬과 클레어는 위험동물 관리팀에 일하게 된 프랭클린을 만나고 레인이 몰타에서 거래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는데 오웬과 함께 랩턴 암매를 조련했던 베리 샌벤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앨런과 엘리는 이탈리아 돌로미티 산맥에 위치한 바이오신에 도착하고 둘은 마중 나온 CEO 루이스 도지슨과 만납니다. 그는 불치병들을 치료하려 연구하고 있음을 어필하는데 바빠 보이는 모습으로 금세 자리를 뜹니다. 이안을 찾아가는 두 사람. 강연 중인 그는 청중들에게 인류가 자연을 지배할 수 없음을 말하고 각자의 연구가 야기시킬 영향을 고려하는 책임감을 갖길 말합니다. 그렇게 주라기 공원 첫 영화에 나왔던 세 사람이 다시 모이고 엘리는 이안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갑자기 비관론자 행세를 하며 사태에 대한 아무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데 감시가 있는 듯 카페의 스팀 기소음에 맞춰 엘리에게 진실을 속삭입니다. 그런 그를 내려다보는 루이스. 그는 지하 6층으로 내려가 헬리우를 만납니다. 헬리우는 이전 영화들에서도 등장했던 매드 사이언티스트였는데 지금은 메뚜기 때로 인한 전 세계적 식량난을 우려하며 모두 없애야 함을 말하며 고개를 떨구고 루이스는 레이지와 베타를 잡았음을 말하며 화제를 돌리고 레인의 납치가 루이스로 인한 것임이 드러나는데 메뚜기 때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헨리가 원하는 모든 연구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로 협박합니다. 한편 레이지는 소요나 산토스라는 브로커에게 넘겨지고 있었고 비행기로 공룡을 운반하며 보수를 받는 케일라가 메이지와 눈이 마주칩니다. 오웬과 클레어는 몰타에서 베리를 만나고 베리는 메이지의 행방도 자신이 추적할 것임을 전하며 교신에는 참여하지 않길 원합니다. 암시장으로 진입하는 세 사람. 각종 공룡들이 다양한 형태로 통제되고 있고 케일라는 이곳에서도 다시 등장하는데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공룡들도 운반하는 듯합니다. 화장실에서 클레어와 마주치고 클레어는 미국인인 케일라에게 메이지의 사진을 보여주곤 대뜸 도움을 청해보지만 케일라는 흠칫 놀랄 뿐 자리를 뜨고 맙니다. 레인을 포착하고 체포할 준비를 하는 요원들. Short, 소요나는 레인에게 아트로키 랍토르의 운반을 주문하고 클레어는 메이지가 없음에 실망합니다. 요원들은 거래 현장을 급습하고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도주하는데 레인을 쫓는 오웬. 요원들은 거래하려던 랩터들을 실은 트럭을 전복시키고 암시장 내부에서 도주하던 레인은 공룡이 갇힌 우리를 열어버리는데 사방에 깔린 공룡 덕에 오웬은 그를 잡아내고 날뛰는 공룡들과 정신없이 구경하는 구경꾼들. 레인은 산토스에게 메이지를 넘겼다고만 말하고 이를 전달받은 클레어가 산토스를 쫓습니다. 산토스는 운반하려던 랩터들을 풀고 요원들에 대한 공격을 지시합니다. 클레어는 공룡용 전기 충격기를 들고 산토스를 쫓고 산토스는 한 민가로 들어가 클레어와 싸우는데
그제서야 털어놓는 산토스. 하지만 산토스의 지시로 온 랩터와 추격전이 시작되고 케이라는 우연히 클레어를 목격하곤 그녀를 돕습니다. 베리는 랩터에게서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갇혀 있었고 오웬은 베리를 구출하고 랩터와 마주하여 You're up. No. Last minute dive roll. I don't dive roll. You'll be fine. 가두는 데 성공합니다. 둘은 산토스를 마주하고 산토스는 이대로 잡히나 했는데 클레어의 무전을 듣고 자리를 뜨는 오웬을 랩터가 사냥하도록 지시합니다. 암시장에서 풀려난 공룡들로 난장판이 된 도시를 가르며 오웬이 추격전을 벌이고 다른 장소에서는 클레어가 케일라의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며 추격전을 벌입니다. 랩터들의 빠른 속도를 역이용해서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는 오웬. 클레어 역시 겨우 랩터를 기절시키고 케일라의 비행장에 도달해 이륙을 준비하는데 멀리서 모습을 보이는 오웬. 무사히 그들은 몰타를 빠져나와 바이오신으로 향합니다. 케일라는 자신이 그들을 돕는 이유를 명확히 하진 않지만 핸들에 붙어있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그녀 역시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바이오신에 있는 엘리와 앨런은 연구소를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램지는 대뜸 그들을 자유롭게 두고는 굳이 직원용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알려주고 L4 연구실을 찾아 그곳으로 진입하는데 그곳에 있는 메뚜기 월드 그곳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두 사람. 메이지는 바이오신에 도착해 헨리 우를 만났는데 베타 역시 그곳에 있었고 메이지는 헨리에게서 자신에 대한 진실들을 듣습니다. 블루와 베타처럼 DNA가 같은 샬롯과 메이지. 하지만 샬롯은 메이지의 DNA를 바꿔놨고 블루와 베타, 샬롯과 메이지의 차이를 연구하여 불치병들을 치료하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한다고 말하며 헨리는 자신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루이스는 메이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홀로 있던 메이지는 베타를 풀어버리는데 그로 인해 울려 퍼지는 비상대. 엘리와 앨런이 있던 곳에도 비상벨이 울리고 날뛰는 베타의 뒤로 메이지는 탈출을 감행하고 엘리와 앨런은 메뚜기 밭을 빠져나와 메이지와 마주치게 됩니다. Dr. Ellie Sattler and Helen Grant. 서로에 대해 알고 있던 그들은 합심해서 탈출하려 하고 하이퍼루프를 타고 탈출하려던 엘리와 앨런 앞에 램지가 다가옵니다. 사실 이안에게 진실을 알리고 그들을 몰래 돕고 있었던 램지. 램지의 도움으로 세 사람은 하이퍼루프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오웬 일행은 바이오신에 다다르고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루이스는 고도제한 시스템을 풀고 인명이 상공을 배회하도록 하는데
그의 의도대로 비행기를 습격하는 케찰코아트 루스. 불가피하게 클레어만이 비상탈출용 낙하산으로 탈출하고 추락하는 비행기는 얼어붙은 호수에 불시착합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서서히 깨어나는 클레어, 그리고 그녀를 지나치는 긴 발톱의 테리지노사우루스, 초식동물이면서 사슴을 사냥하는 공격성을 가진 공룡인데, 클레어는 연못에 잠수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내리는 오웬과 케이라, 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얼음판을 걸어 빠져나가려는데 한 구석에서 나타나는 깃털로 감싸져 있는 피로랍토르. 달려나가다 빙판에 빠지지만 가까스로 피신에 성공하는 두 사람은 클레어를 찾으러 출발합니다. 한편 루이스는 앨런과 엘리의 침입을 뒤늦게 알게 되고 하이퍼루프로 이동 중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엘리에게서 샬롯에 대해 전해듣는 메이지. 갑작스럽게 루이스에 의해 호박광산의 한 구석에서 멈추는 포드. 앨런은 횃불을 만들어 동굴랩으로 진입합니다. 루이스를 찾아온 이안은 그 자리에서 해고당하는데, 이안은 직원들에게 바이오신의 진실을 알리려 하지만 루이스 역시 근거 없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쏘아붙입니다. 이안은 자리를 떠나지만 램지의 안내로 앨런과 엘리를 구하러 떠납니다. 오웬과 케일라는 클레어가 탈출한 저석의 신호를 따라 찾아가지만 기가노토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의 싸움을 목격하고 메이지 역시 동굴 내부에서 디 메트로돈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잠겨있는 철문 앞에 도달하고, 그때 등장하는 이안. 램지는 연구소에서 그 문을 열어주고 이안까지 합류하며 탈출을 준비합니다. 클레어는 숲 내부의 한 시설물에 도착하는데 그녀를 포위하듯 숨어있다가 다가오는 딜로포사우루스들. 오웬과 케일라가 제압하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판단한 루이스는 연구소의 흔적들을 처리하는데 이어서 메뚜기 떼를 소각하려는 루이스. 루이스가 자리를 뜬 사이 보통의 몸부림치는 메뚜기들은
환풍구를 뚫고 탈출하고 불타는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메뚜기들. 운전 중인 이안도 당황한 나머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는 차량. 다행히 그들이 굴러떨어진 곳은 오웬 일행이 있던 시설물이었고. 드디어 재회하게 된 메이지와 오웬, 그리고 클레어. 모든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모습을 보입니다. 이안이 유인한 덕에 피신에 성공하는 듯한 그들이지만 집요하게 그들을 노려오는 기가노토사우루스. 인간들의 공격에 물러나고 마는 기가노토사우루스. 불타는 숲을 바라보는 루이스와 직원들. 직원들은 공룡을 피신시키려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루이스는 짜증을 내지만 공룡들이 계곡을 떠나 바이오신 시설 안쪽으로 오도록 대피시킵니다. 바이오신을 빠져나가려 준비하는 루이스에게 램지가 다가오고, 그가 배신했음을 알게 됐음에도 잡아보려 하지만 떠나가는 램지. 루이스는 하이퍼루프에 탑승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이퍼루프의 통로를 통해 이동하던 오웬 일행은 직원들이 대피한 상황실에 도착했고 램지 역시 그들과 합류하는데 그 덕분에 탈출의 실마리를 찾고, 클레어와 엘리는 메인 시스템을 차단하러 가고, 오웬은 베타를 구하러 갑니다. 클레어와 엘리는 서버 통제실로 가는데 그곳 역시 메뚜기 떼에 엉망이 되어 있었고, 메인 시스템을 끄는 데 성공하고 복구되는 고도 제한 시스템. 도주 중이던 루이스는 당황하고 포드에서 내려 불가피하게 도보로 이동하는데 그의 앞에 선 딜로포사우루스. 도망치려 해보지만 한편 세 사람은 베타와 조우하고 오웬처럼 베타를 다루는 메이지. 베타를 포획하는 데 성공하고
페일라는 세핑헬기를 보고 반가워하고 나머지는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데 어디선가 나타나는 헨리 우 박사. 헨리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하고 레이지 덕분에 그도 동행하게 됩니다. 케일라는 헬기를 메인 광장에 내리는데 등장하는 티렉스 그리고 기가노토사우루스 최상위 포식자 둘은 다시 한번 만남을 갖고 격렬한 만남에 바쁜 둘을 뒤로하고 도망치는데 티렉스를 압도하는 기가노토사우루스 케일라가 쏘아올린 조명탄이 향한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곳에 있는 테리지노사우루스 일행은 헬기에 탑승해 이륙하고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티렉스와 함께 다구리엔 장사가 없다는 말을 증명하듯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최후를 맞고 살아남은 두 공룡은 포효합니다. 헬기에 탑승해 탈출하는 일행은 바이오신을 떠나 구조되어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그렇게 그들의 길었던 여정도 끝이 나고 헨리우는 거대 메뚜기 떼에 대해 조치하고 바이오신의 계곡은 새로운 공룡들의 터전이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해피엔딩을 맞는 저마다의 모습과 현대의 동물과 공존하는 공룡들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